버스에 흘린 음료수 대신 닦아준 여고생에게 찾아온 행운. 대만 가오슝으로 향하던 한 버스에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한 손에는 음료수를 들고 있던 한 엄마가 탑승했다.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를 돌보느라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만 음료수를 쏟고 말았다. 이 엄마는 크게 당황하며 흘린 음료수를 닦으려 했지만 한 팔에 아이를 안고 있어 쉽지 않았다. 이때 한 여학생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버스 바닥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다. 버스 바닥을 깨끗하게 닦은 학생은 아이 엄마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내릴 때가 되었는지 정류장에 도착하자 바로 내렸다. 이날 크게 감동한 이 아이 엄마는 자신이 처했던 일을 SNS에 올리며 이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. 이 사건이 온라인에 화제가 되자 얼마 후 버스 CCTV를 통해 여고생의 신분이 확인됐고 이를 알게 된 한 태양에너지 회사에서 이 여고생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. 회사 대표는 여고생의 예의 바른 행동과 웃는 얼굴이 참 인상 깊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우리 회사에서 일해줬으면 좋겠다며 여고생을 스카우트한 이유를 밝혔다.